것이 무엇이냐. 안녕하세요, 여행님이에요. 방금 뭐였냐고요? 바로 제가 최근에 사고상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의 후기와 완전 꿀팁, 꿀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직장인분들, 취준생분들, 사업,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꼭 있으신 분들, 소중한 우리 시간 투자하는 것도 벅찬데 비싼 돈 주고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들, 이젠 무료로 수강받고 무료로 시험 쳐서 취득하세요. 한국교육검정원에서는 지금 무료 수강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한국교육검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약 80종의 자격증 교육과정이 있어요. 9가지의 교육과정 카테고리부터 가족심리상담가, 글쓰기지도사, 빅데이터 전문가, 보드게임 지도사 등등 다양하고 재밌는 과목들이 많아요. 좀 개인적으로 끌렸던 과목이 4개 정도 고민되는데요. 보드게임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이라 보드게임 지도사랑 또 스피치 지도사,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 소믈리에, 그리고 타로 상담 전문가를 수강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저처럼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1인당 무려 4개 과정이나 무료 수강 신청이 가능해요. 완전 꿀이죠? 저는 타로 상담 전문가 과목을 수강 신청했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강의 샘플 먼저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기를 누르면 현직 교수님의 소개는 물론 타로 카드를 통해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상담하고 78장의 기륙, 화복, 심리적인 내용을 담아 심리적 안정과 힐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는 과정 소개와 심리 관련 학과를 비롯해 취미,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수강 대상과 문화센터 이벤트, 행사, 개인 창업 등등의 활동 유형이 나와 있네요. 총 25강이고 시험 응시 조건은 출석률 60%나 회원 가입 2주 뒤 가능해요. 시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시험 응시 조건이나 합격 기준은 이 수강 외에 모든 교육 과정에서 동일해요. 제가 수강하는 타로 상담 전문가는 시험 기간이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네요. 여러분도 기한 꼭 확인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실에 교환과 연습 문제 역시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수강했어요. 저는 아이패드에 교재와 연습 문제를 보면서 수강했는데 너무 재밌고 교수님이 타로 한 장 한 장마다 상담해 줄 수 있는 문장과 조언을 정말 아낌없이 전수해 주시더라고요. PC 말고도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짬짬이 수강하다 보니 짜란! 92점으로 합격했어요. 시험 응시 합격 후 문자가 이렇게 와요. 뿌듯한 마음에 바로 자격증 신청해서 이렇게 배송 왔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취미 또는 스펙, 이력서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격증을 무료로 수강하셔서 취득해보세요. 무료 수강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꼭 확인하세요.